자, 이쪽 뒤로 가서 한 번만 보세요.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지금부터는 약간 그 스핀을 좀 많이 주면서 일적구만 갔다 오게끔 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공으로 이 공을 쳐서 얘를 맞히고 일적구를 이쪽으로 모으는 방법. 그러면 두께는 90%를 쳐야 되고요. 100% 치면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당구장 가고 있으니까 90%를 쳐야지 일적구가 장구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3시 반 느낌의 3팁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럼 내 공이 아이고 이게 얇았다. 내 공이 회전을 많이 돌리면서 저 공만 갔다가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 공만 오게끔만. 그러면 이 방법 한 가지만 알고 있다면 이제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죠? 100% 치면 단쿠션에 걸리게끔 해놓고 두께 빼서 원투 넣어볼게요. 세게 칠 이유 없죠? 자, 이번엔 네이시를 두고 쳐볼게요. 네이시를 그 저것만 갖다 오자. 요번엔 이렇게 놔뒀어요. 그럼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완전 다른 공이거든요. 아까는 이 공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 공을 일로 보내서 또 오게 하는데 느낌이 원 쿠션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단 주면 안 되잖아요. 중단을 줘야지. 그러면서 회전을 많이 살려서 여기서부터 이제 회전이 가서 먹으면 가서 맞고 저 공이 올 거라는 말이죠. 저 공이. 쪽 나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 당국 끝까지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건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거 이제 이렇게 안 친다는 거죠. 네, 어서오세요. 얘를 회전을 많이 살려서 저 공을 보내놓고 나는 제가 맞고 얘는 크게 돌아와서 요 근처로 오게끔 지금 저런 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공을 또 이어서 친다면 이 공만 갖다 오게끔 예체선 안 되니까. 그럼 얘는 툭 치시는 거야. 주제치기로 끌리면은 이렇게 빠지니까 옆으로 가려면 중단을 주든가 아니면 약간 반팁으로 중화한 느낌 그러면서 쳐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내려서 저 공을 딱 쳐보시는 거예요. 지금 세죠? 두께 잘못 친 거죠? 일로 오면은? 그쵸? 자, 그렇다면 이런 공이든 아니면 이런 공이면 어정쩡해요. 얘를 쳐서 얘를 맞힐 수 있지만 이 공이 이쪽으로 갔다 오려면 힘들어요. 이게 100%니까 일로 좀 더 갔어요. 그럼 얘를 쳐야지. 얘를 이렇게 1, 2, 3를 이렇게 오게해야지.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저 공만 부딪혀 주시는 거지. 내가 땅 쳐서 얘만 이쪽으로 갔다 오게 또 오게 그래 다음 공이 좋죠. 자 이제 공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내가 이쪽에서 보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내려오고 나는 회전을 많이 살려서
이게 다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들은 한 가지만 정확히 알아놓으시면 돼요. 지금의 공은 팽이로 도져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가깝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팽이가 아니라 죽이는 거고 그냥 땅 때려서 재만 만들어 놓고 회전 없이 그런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치는 순간 다 이쪽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셔?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그 잘못된 습관 오! 바퀴 맞았는데 이렇게 도망가냐? 이러시잖아. 예? 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을 쳐서 일로 갔다 오는데 설령 힘이 부족하더라도 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건 지금 못 친 거예요. 팽이. 팽이로만 친 거라고. 팽이로만. 또 보셔가지고. 팽이만 쳐보세요. 팽이만. 그건 뭐예요? 이거 한 번만 치면 세게 아니에요? 또 올라갔어요. 또 팽이. 얼마나 좋아요. 이 기술은 필히 배우셔야 돼.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이렇게 치시면 얼마예요? 당구장 점수로? 기본이 천이에요. 기본이 이렇게 쳐갖고 모이면.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아까 나와서 시연했던 우리 광명의 남연사님. 네. 이거 이제 조금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분은 내 생각에 1년만 하시면 처음으로 여자 천자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구장 천자. 왜냐면 공을 이렇게 무리하게 안 쳐요. 내가 처음에 알려드릴 때부터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자꾸 잡아 패지 말고 네? 잡아 패지 말고 이 공만 내가 말한 대로 그 두께와 그 당점에 큐는 앞으로만 들어가라 이렇게. 이 맞추려고 꺾지 말고 그런 식으로 앉았어요.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이런 공을 마스터를 치잖아요. 이런 공도 이거 안 해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올렸다가 내릴 때 눌러맞추면 되는 공을 후집이 이걸 왜 하나 이거죠. 자, 그러면 여사님 이거 한 번만 쳐보셔봐. 마스터. 아니 보여드리니까 공이 이만큼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안 맞으면 어때요? 네? 어차피 어려운 공이에요. 이분 당구장 점수로 120 작은 내 생각에 150은 몰리고 그럴 거예요. 근데 마스터만큼은 다를 거라고. 자, 한번 쳐보셔봐. 너무 앞으로 쳤어요. 당점을 이렇게 해서 가볍게 눌러보세요. 자,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게 치세요. 지금 다른 분들 보고 좀 당선 좀 하시라는 거야. 고민도 해보시고. 지금 보시면 공도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그럼 이분이 120이라고 150이라고 생각하면 오, 사기담하네. 당구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하고 친한 분이 4,000점을 치시는 분이에요. 네? 네. 사기네, 사기. 네? 사기네, 사기. 고양이 그게 아니고요. 고양이 4,000이고. 고양이 4,000. 네, 그래서 4,000점을 치신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공이든 어떤 공이든 여기서 내가 얘를 쳐서 이 공도 아마 치실 거예요. 요 지난번에 마스의 세 가지 설명한 공 다 치세요 이제. 근데 꿈 더더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성분도 이렇게 치시는데 남성분들은 제 생각에 조금 반성 좀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굳이 이 공을 치는데 자꾸 이걸 왜 하냐 이거죠. 이거 해갖고 뒤로 오지도 못하고 당구장만 삐싸리도 나고 힘도 세고 오지도 않고. 예. 근데 여기서
올려서 내가 바닥으로 내려갖고 이렇게 빼시면 된다는데 이게 그대로 갔다 온다는데 그쵸?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아까 그 어려운 기술들을 내가 일방적으로 남자 사장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설명하면은 이분은 그것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갖다가 보통 오면은 계속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이래야 빨리 는다고. 근데 보통 분들이 어떻게 하셔? 아니야. 요거 갖고는 안 돼. 내가 오늘은 몇 가지를 더 좀 배우고 와야 돼. 그러면요. 더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쭉 하신다면 1년만 배워보시면 그냥 공이 눈에 보여요. 근데 욕심이 좀 많으시는 분들은 아유 하나가 좀 부족해. 오가서 아까 이거 하나만 알려줘봐. 아나 이것도 하나만 알려줘봐. 그러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얘가 뭐라고 했지? 혼자 생각할 때 있는 거예요. 얘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두께 얼마 치라고 그랬지?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쓰리쿠션 설명도 드렸고 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여사님의 그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다른 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꼭 이것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아까 말씀해 보셨잖아. 더 이상 안 떠들어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잠깐 강의 끝나고 나서 잠깐이라도 좀 더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3시 반 강의 끝나고 나올 때 언제부터 좀 할 테니까 좀 오세요 그러면 좀 와서 좀 들어보시고 보시면 내가 그동안 자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수술 연습하실 때 빨리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고는. 자, 고생하셨습니다.